안녕하세요, 목입니다. 오늘은 경주에 왔어요. 저거 머리띠가 더 나타나게 사야 되는 거 아니라? 30년은 됐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경주월드. 그 시작은 1985년 도트락월드였다는 걸 아시나요? 지금 경주월드에는 주말마다 그때 그 시절 추억의 공간들로 꾸며진 뉴트로 명소 도트락 빌리지가 열리고 있답니다. 4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주말에만 열리는 도트락 빌리지 함께 둘러볼까요? 도트락 빌리지를 즐기기 위한 첫 번째 스텝, 봄을 가득 담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도트락 메이크업 쇼. 나만의 경주월드 이야기를 네 컷 만화에 그려보는 꾸러기 탐험대. 어릴 적 문방구 앞에서 용돈을 다 털어갔던 그때 그 시절 오락실. 철권, 스노우 브라더스, 메탈 슬러그까지 알짜배기 오락기만 모아둔 도트락 오락실. 졌어! 굿즈샵에서는 도트락 빌리지를 기념할 수 있는 굿즈들이 판매되고 있어요. 어? 잠시만요. 지금 금발 보신 것 같은데? 승고! 어린 시절 하던 추억의 놀이와 큰 블럭들을 이리저리 쌓아서 재미있는 건축물들을 만들어보는 블럭놀이, 그리고 콩주머니를 가지고 하는 놀이까지 이렇게 플레이존에서만 하루 종일을 보내도 심심하지 않을 정도로 도트락 빌리지는 아주 재밌게 구성되어 있어요. 해시태그 포토부스, 즐거운 순간을 찰칵. 사진을 찍어서 해시태그를 걸어 업로드하면 예쁜 사진을 인화할 수 있어요. 예쁘게 나왔네. 너의 기억, 나의 추억, 아날로그 감성 그대로 도트락 월드의 포토존을 그대로 옮겨놓은 인생샷 포토존. 포토존은 또 참을 수 없지. 노래소리를 따라가보니 가요 톱텐 도트락 콘서트를 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 경주월드로 가는 정말 멋진 공연이었어요. 박수. 네, 다음 탈 거는 이겁니다. 롤러코스터요? 네. 어우, 무서워. 네,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러 왔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바이킹. 바이킹 탈 수 있어요? 용기 한번 내보겠습니다. 파이킹. 파이킹. 겁많은 줄 알았던 무빈님, 알고 보니 바이킹을 즐기시는 듯? 안 돼요. 안 돼요.
설마. 하자. 하하하. 하하하. 어이, 왜 이리 안 돌아가? 오씨. 우, 자다가. 간다. 더 달려. 아, 어지러워. 눈을 맞아 떨어졌어. 오, 어지러워. 놀이기구를 타다가 좀 쉬면서 배 좀 채울 겸 다시 도트락 빌리지로. 경주의 유명한 맛집들과 카페에서 직접 오셔서 판매하는 먹거리 부스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 렛츠고 시간여행! 잠시 후 도트락 빌리지에서 그 시절 그 감성 물씬 느껴지는 고고 도트락 댄스쇼가 펼쳐집니다. 도트락 댄스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도트락 빌리지 굿즈 엽서에 내가 탔던 어트랙션 스탬프를 찍으며 경주월드를 오래오래 추억할 수 있는 스탬프 체험. 7번. 네? 다음 놀이기구는 저겁니다. 어우. 와가지고 저 오면은 간이 뚝 떨어지겠지. 떨어졌다 저 섰다가 출발하면은 간이 뚝 떨어지겠지. 롤러코스터 맛집으로 소문난 경주월드에서 드라켄, 크라크, 발키리, 파이톤, 메가드롭, 드래곤레이스 등 스릴 있는 놀이기구는 하나도 못하지만 진정으로 경주월드를 즐기는 무게님. 출발! 리야! 어이구! 어이구! 스릴 있네. 스릴 있어. 멋진데. 어, 멋지다. 스릴 있는데. 좋은데.
여기 경주월드라고. 여기 어디라고? 경주월드라고. 연 멋진데. 목소리 왜 그런데? 경주월드스. 어, 저까지 다. 저 애들 다 덮었었어. 엄청 뜨거워요. 살았어. 10원빵. 경주의 월드에 오면 10원빵을 팔아요. 뜨거운 느끼실 수 있겠어요? 어, 부드럽다. 안에까지 먹어야지. 뜨겁고. 부드러워. 안에 치즈가 부드러워. 치즈 있어? 어. 어, 뭔가 좋아. 어구. 진짜 뜨겁다. 조심하세요. 치즈 어지러워. 왜 이렇게? 뒤로 가네, 맞아. 벌써 엄마야. 아니요, 조금 엉덩이. 엉덩이. 기다려봐. 엉덩이 여기 젖었는데. 엉덩이 조금 젖었어요. 네. 뭐 타러 가요? 네, 이제 집에 가요. 뭐 타러 가요? 집에 갑니다. 차 타러 가요? 네, 차 타고 집에 갈 거예요. 갑시다. 네. 오늘 경주에 대해서 방송이 놓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그러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그게 바로 도트락 빌리지. 도트락 빌리지 예상하셨어요? 예, 네,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죠? 예, 네, 또 와야죠. 네, 6월 6일까지 딱 주말에만 운영하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오셔야겠어요. 네. 자, 이제 경주월드 안녕. 경주월드 안녕.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